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트모바일 이식센터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날이 더워지면 염증이 좀 많이 생기죠. 아무래도 습도가 높기 때문에 염증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수술을 여름에 하시려고 그런 분들이 가장 큰 걱정이 수술을 하고 날씨가 덥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염증이 많이 생겨가지고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술을 하고 생착이 되는 기간이 약 2주라고 되어 있죠. 2주 안에 보통 80-90%의 생착이 끝나기 때문에 이때만 염증이 안 생기게 잘 넘긴다면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요 시기에 염증 생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을 쓰게 됩니다. 항생제도 쓰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약을 써가지고 2주 안에는 염증이 생겨가지고 염증 때문에 생착률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여름이 되면 약간 불편하긴 합니다. 이게 땀이 좀 많이 나고요. 습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2주가 지난 후에 한 달이 지난 후에 모낭염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죠. 이게 이제 모낭염 우리가 여드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여드름도 좁쌀처럼 아주 조그만 여드름이 있고 여드름이 아주 크게 곪아가지고 농이 차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대략 예를 그렇게 든다면 아주 조그맣게 생겼을 때는 뭐 생겼다 그냥 없어지니까 괜찮은데 농이 생길 정도라고 그러면 병원에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착이 된 모낭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농이 생기는 경우에는 우리가 병원에 와서 좀 배출도 하고 약도 드시고 그럼 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되고 모낭염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약 10% 정도에서 생기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보통 한 달 이후에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안 생기신 분들이 훨씬 많지만 이 모낭염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결과에 언제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름에 수술을 하던 겨울에 수술을 하던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여름에 땀이 흐르고 습하기 때문에 여름에 수술 안 한다 이럴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그 약들이 좋기 때문에 염증을 충분히 막을 수 있고요. 오히려 겨울에 수술을 한다면 습도가 낮고 온도가 낮기 때문에 상처 치유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죠. 여름에는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으면 상처 치유는 굉장히 잘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요거를 수변 드레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약간 습하게 해야지만 빨리빨리 자라나서 채워지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절개술을 여름 했다 그러면 상처 아우는 데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술을 할 시기를 여름에 할까 겨울에 할까 본인이 생각하고 있을 때 하는 게 가장 낫습니다. 계절을 따르기 위해서 6개월을 기다릴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 이렇게 좀 딜레이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크게 요인을 차지하는 게 이제 염증, 모낭염인데 그거는 이제 병원에 맡기시고 컨트롤 하시면 전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